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다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나와는 조금 밀리고는 있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견조했네요. 네, 다나와 같은 경우는 왜 주가 흐름이 좋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언컨택트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졌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실적에서 잘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다나와에서 나온 뉴스 기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최근에 트래픽이 늘었다, 거래량이 늘었다 이런 말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1분기 실적 되게 잘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감을 안고 사실 다나와가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었고 이거는 지금 별도 기준 실적인데요. 어제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사상 최고의 매출액과 그리고 이익률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사실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한 81억 원 정도인데요. 어제 영업이익 거의 한 96억 원 정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거의 시장의 기대치를 매우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좀 이거의 실적의 퀄리티를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부가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그 이제 보통 다나와를 볼 때는 항상 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나와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PC 부품이나 그리고 DPG존이라고 해가지고 PC방이 있습니다. 근데 PC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거의 영업이 많이 중단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익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회사도 그 중에 하나는 또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나와에 기대하는 거는 플랫폼 효과라고 한다면 플랫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다나와의 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 앤 컨스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지금 최근에 PC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견고하게 올라갔거든요. PC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 거는 어떤 거냐면 최근에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PC나 노트북이 되게 잘 팔렸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로 인해 가지고 꽤 이게 잘 팔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왔다. 예를 들면 뭐 판매 수수료나 이제 뭐 샵 다나와 관련한 매출은 거의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부정적인 거는 좀 어떤 걸로 보시면 되냐면은 이 제휴 쇼핑입니다. 이 제휴 쇼핑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다나와의 가격 비교의 경쟁력을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나와가 이제 보통 가격 비교로 가장 유명하고 가격 비교로 유명하게 사실 네이버와 다나와가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휴 쇼핑은 과거 시계열로 봤었을 때는 거의 YOY로 항상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이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4Q18부터 1Q19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국내 온라인 쇼핑의 성장률이 이 정도가 된다면은 다나와의 제휴 쇼핑의 성장률은 시장 성장률을 굉장히 크게 상회를 한 수준이거든요. 이게 네. 작년에 분기 실적이에요. 그래서 이때 매우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이때 실적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 성장률 대비해서 지금 다나와의 시장 성장률 같은 경우 다나와의 이 제휴 쇼핑 사업의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3%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사업부인데 이 핵심 사업부의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그런 우려감이 하나가 드는 건데 일단은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나와의 트래픽을 보시게 되면은 다나와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부터 모바일을 엄청 본격화했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이제 모바일로 접속을 하는 건데 이제 1Q19부터는 이제 모바일 앱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숫자까지 합해져 가지고 모바일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도 이게 방문자 비중을 보게 되면이 이게 작년부터 가장 빠른 숫자로 모바일이 거의 지금 50%를 상회하는 수준을 바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분기에도 지금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트래픽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나와의 제휴 쇼핑 매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구매를 하잖아요. 이거를 다나와
다나와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다나와가 이제 그 사이트에 청구를 해 가지고 받는 돈을 받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게 트래픽은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로그인을 안 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보기만 하고 사지를 않게 되게 되면은 그게 매출로 반영되는 비율이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방문자 수가 늘어난 거는 사실 온라인 쇼핑 업체나 이런 업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 다나와의 파급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이제 그게 매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은 좀 시장이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가 좀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왜 저기 그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내가 저기 그 필요한 책이 있으면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라인 서점 가서 사는 것처럼 여기서 다나와에서 보고 거기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렇지 그쵸. 않고 이제 네. 그 최저가를 확인하고 그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잘 연결되지 않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어떤 게 있냐면이 그리고 다나와 같은 경우는 지금 IT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뭐 가전기기나 PC에 대한 가격 비교를 잘한다는 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성장해왔는데 작년부터 보였던 거는 이제 이 카테고리가 다양화가 되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카테고리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이 일단 PC에서 다른 뭐 생활용품, 뭐 화장품이나 의류 이런 데까지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이제 PC만 다나와에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까지 뭐 장난감까지도 다나와에서 비교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카테고리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은 파급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근데 이게 매출로 반영되기 좀 부족한 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판매액에다가 수수료를 떼서 이게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노트북 같은 경우는 하나에 150만 원이고 그리고 뭐 냉장고만 하더라도 몇십만 원이고 공기청정기만 하더라도 사실 50만 원을 상회하는 고가의 제품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필품들은 아시다시피 만 원, 2만 원 아니면 가격대가 매우 낮습니다. IT 기기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판매는 많이 되더라도 이게 매출로 반영되는 비중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업의 성장률이 조금 이게 둔화되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많이 흔들리고 좀 주가는 많이 흔들리고 있는 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뭐 그런 게 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저번에 카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커머스 업계가 좀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원래부터 저희 국내 이커머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파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주도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베이가 잘 하고 있지만 쿠팡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이게 너무 파편화된 게 사실 하나의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이게 뭐 통합화가 이런 경쟁 강도가 완화될 걸로 다 예상을 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쿠팡 중심으로 해서 상위 업체들이 지금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과연 중소형 이커머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기업에 포커싱을 가져야 되냐면 결국은 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 성장이 지속 가능한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맞고요. 특히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이익이 가장 큰 초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년 이제 매출액이 올라가는 기업이고요. 근데 이제 이익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도 매년 같이 올라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표 주가도 사실 4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지금 사실 최근에 주가가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는 좀 다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다만 조정시 매수를 하거나 그래서 꾸준한 관심은 필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만 원 목표가면 뭐 업사이드룸이 한 30% 조금 더 넘는 지금 오늘 주가가 내려서 30%인데 어제 32,000원 기준으로는 아마 23% 정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